그 시대의 어떤 이 예술의 천재들은 왜이 그림은 변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옛날 그림은 아무리 19세기 화가들이 잘 그려봐야 16세기 활동했던 어떤 라파엘로나 레오나 다빈치를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이미 그런 그림은 너무 이제 식상했고, 그래서 젊은 천재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유명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뭐, 화가들이 그 시대 화가들이죠. 뭐, 마네, 모네, 르누아르드가, 뭐, 밀레, 꾸르베, 뭐, 세잔,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은 다 오르세 미술관에 가시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제 큰 어떤 이 변화, 그 시기를 딱 중심 잡아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루브르, 그 이후는 오르세가 이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르세의 가장 뭐 중요한 작품들은 인상파죠. 물론 이제 인상파 이전에 자연주의가 와요. 그 전까지는 뭐 어떤 신화, 뭐 영웅,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그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화가들이 자연의 풍경을, 아름다운 농촌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하는 작품들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낯선 거예요. 왜 처음에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밀레를 중심으로 한이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주의 화가들이 파리에서 살지 못하죠. 너무 집세가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파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한 7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모여서 거기서 바로 그 바르비종 마을 옆에는 퐁텐블로라는 큰 숲이 있어요. 숲의 어떤 이런 풍경이라든지 들판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연주의라고도 하면서 바르비종파 화가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밀레 뭐 도비니, 예, 루소, 뭐 트라이용 뭐 이런 화가들이 이제 대표적인 바르비종 화가들인데 어쨌거나 양반들은 이제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거기와 함께 이제 꾸르베라는 화가가 이제 사실주의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요. 왜냐하면 그전에 이제 낭만주의가 너무 이제 말씀드린데 뻥을 치는 거죠. 막 뻥에 뻥을 치고 뭐 있지도 않은 이야기, 막 지가 막 알지도 못하는 거, 보지도 않았던 거를 막 그렇게 상상해서 막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졌기 때문에 꾸르베는 나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만 그린다. 그게 사실주의예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가 꾸르베에게 그림을 주문해요. 많은 돈을 주기라고. 그러면서 이 그림 속에 나는 천사를 하나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합니다. 꾸르베가 됐던 그 부자를 보고 한 얘기가 천사를 데리고 와라. 내가 보고 그려줄게. 나는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천사가 어떻게 생긴 줄 알고 내가 천사를 그리냐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주의와 함께 이제 인상파가 시작이 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데 시작은 이제 마네죠. 에드와 마네라고 하는 이 양반이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좀 독특한 그림들을 그려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그림 같지 않은 그림. 그 전까지의 그림 이론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 전까지의 그림 이론을 가지고 보면은 그 그림은 그림도 아닌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풀밭의 점심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풀밭의 점심은 올라가시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젊은 남녀 두 쌍이 대낮에 파리 서쪽에 있는 블로뉴라고 하는 숲으로 피크닉을 가는 거예요. 피크닉을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노는데 보면은 뭐 굉장히 좀 그때 요즘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 둘이는 멀쩡하게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엎어져 있고 뭐 앉아 있고 뭐 이런 모습이고 여자 하나는 속옷 차림으로 저 뒤에 물가에서 발을 이렇게 닦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 주인공은 홀떡 벗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면으로 관객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말안 해도 안 봐도 비디오죠. 젊은 남녀 두 쌍이 여자가 옷을 홀떡 벗고 이렇게 막 풀숲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뭐 완전 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전까지는 예술이라는 건 이제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자의 누드 훌떡 벗고 있는 이런 여자를 그릴 때는 항상 이제 아름다운 어떤 여신의 모습이라든지 아름다운 어떤 귀족 부인의 이런 은밀한 이런 모습에 뭐 이런 거 주로 이제 여신상들이 많죠. 이거 굉장히 고귀하면서 아름다우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없는 아름다움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남자들이 이제 가는 거고 돈 내고 미술을 보러 이제 가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옛날 화가들은 주로 이제 선담비 같이 이렇게 특신한 이런 아름다운 여자들은 이제 밖에서 이렇게 막 그랬다 그러면 만해부터는 우리 주변엔 선담비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다뭐어뭐 이런 신봉선 같은 이런 몸이다. 신봉선한테 너무 미안한데 어쨌거나 뭐 그런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앉아있는 여자를 보면 벽에 겹살이 이렇게 막 쳐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흔히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그런 몸의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뭐 거기에 흥분하고 광분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미술을 보러 왔는데 맨 집에서 보던 몸을 여기서까지 와서 내가 또 봐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면 막 찢으려고 그러고 물을 끼얹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뭐 어마어마한 그리고 역시 터치나 굉장히 단순한 터치, 단순한 색감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다만 그런 그림의 스타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마네가 막 어떤 놈이냐 죽인다 살린다 막 난리가 나는데 2년 뒤에 다시 한번 사고를 쳐요. 올림피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올림피아도 이제 침대 위에 여자가 벗고 이렇게 쭉 가로로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거는 이미 르네상스 때 티치아노라고 하는 이태리 화가가 우르노의 비너스라고 비너스 여신이 한가로이 낮에 이렇게 쭉 침대 위에 누드로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그대로 베낀 거예요, 마네가 똑같이. 대신 이제 티치아노는 이제 여신을 그린 것이고 마네는 그 시대의 장녀를 그린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장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는 그 시대 남자들이 보면은 장례식 가면 다그 여자들 그렇게 하고 이제 있는 여자들 싸구려 목걸이라든지 샌들 뭐 이상한 거 신고 뭐 이렇게 있고 그 뒤에는 흑인 하녀가 손님이 준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예술의 주제를 창녀를 그렸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날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회에 반대 부딪히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의 작품은 항상 작품을 전시할 때 작품을 전시할 때는 그림은 딱 사람이 이렇게 볼수 있는 보기 좋은 높이 이렇게 딱 전시를 보통 하는데 제일 구석에 제일 막 천장 밑에다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죠. 사람 손이 닿지 않게. 왜냐면 하도 막 찢으려고 그러고 물을 끼얹고 막 이러니까 작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구석진 곳에 이렇게 잘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도 그 밑에만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한 거죠. 도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이게 작품이냐 뭐냐 욕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에게는 엄청난 지탄을 받지만 그만큼 젊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림을 갈망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엄청난 작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네의 작업실에 항상 이 천재 예술가들이 모입니다. 르누아르, 모네, 뭐 이런 피사로 같은 뭐 이런 화가들. 그래서 항상 그 젊은 이 인상파의 주축이 되는 그 화가들이 마네와 함께 모여서 그런 새로운 시도, 이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그림의 이론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터치라든지 표현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상파가 만들어지는데, 인상파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그림은 일본 그림이죠. 일본의 판화 그림들. 우퀘요라고 하는 판화인데, 그래서 일본이 이제 19세기 유럽을 아무리 휩쓸어요. 18세기 아까 로코코 때는 이제 중국 문화가 이렇게 휩쓸었지만, 19세기 와서는 이 일본의 문화가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자뽀니즘이라고 해서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땐 굉장히 신비로운 나라인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구는 네모나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가면 바다 끝에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 타고 멀리를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해가 떠오른, 특히 가톨릭에서는 그래요. 해가 떠오른 동쪽은 신성한 곳, 천국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당 건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항상 옛날 중세의 성당들은 꼭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있어요.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 형태를 띄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성당은 모든 성당이 십자가 형태로 성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동쪽을 향해 제단을 만들어, 서쪽에 입구를 만들고. 그래서 미사를 드리러 갈 때는 서쪽에서부터 신성한 곳 동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해가 떠오른 동쪽을 향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쪽은 항상 천국. 항상 성인들 뒤에 이렇게 이렇게 저기 뭐요? 이게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왜 안 나지? 후광이 있잖아요. 후광이 이렇게 있는 것이 해를 등진 성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해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쪽 해가 있는 쪽이 항상 신성한 천국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고 해가 지는 서쪽은 지옥이 있고 인간 세계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미사를 들고 나올 때는 서쪽으로 다시 돌아나온, 인간 세계로 다시 돌아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십자가 형태로 동쪽을 향해서 제단을 만드는 그런 성당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일본은 동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해가 떠오르면서 그 땅은 온 땅이 황금으로 빛이 나는 땅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정말 전설에나 나오는 엄청난 나라가 일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항해술이 발달하고 멀리 일본까지 무역상들이 가서 물건을 팔고 사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가지고 온 일본의 제품들은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는 이제 혁명 이후에 부르주아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허세죠. 그래서 예술 작품도 많이 사면서 예술이 그만큼 발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본 제품들이 꼭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던 공예품, 어떤 도자기, 일본의 어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유행이 뒤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 어마어마한 비싼 가격임에도 엄청난 불티나게 이렇게 팔려나갔던 시기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일본의 어떤 이런 수출품들을 포장했던 포장지가 바로 웃기예요. 그림으로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구도시나 이런 데 가면 뭐 그런 그림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그림이 많이 수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예술가들이 그 그림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아, 그림을 이렇게도 그리는구나. 그러니까 뭐 일본 그림은 보시면 아시잖아요. 원색을 그대로 막 써버리고 단순하게 그냥 만화인지 그림인지 잘 모르게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서양화는 이렇게 그러지 못하나 뭐 이러면서 일본 그림을 놓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거의 인상파예요. 그래서 굉장히 면이 단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루브르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거의 막 사실에 가깝게 막 몇 달 몇 년을 걸쳐서 섬세하게 많은 색을 만들어서 정말 실제와 같이 보이기 위해서 막 원근법이라든지 단축법 뭐 모든 기법을 사용을 해서 막 이렇게 그리죠. 근데 만해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최대한 평면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네의 대표작 중에 보시면은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원근을 없애버린 작품이죠. 그 전까지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작품인데, 그 배경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요. 그림에서 원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배경을 그리는 거죠. 배경을 작게,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것을 더 크게, 아니면 배경은 흐리게, 뚜렷하게, 뭐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어떤, 이런 시각적인 원근을 표현했던, 마네의 피리 부른 소년을 보면은 아예 배경이 없죠. 소년만 이렇게 단순한 붓터치 몇 개로 옷의 표현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게, 이 소년이 막 이렇게 막 이게 오려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몇 가지 색깔로, 몇 가지 터치로 표현한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게 이제 이 인상파가들의 어떤 테크닉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상파 작품은 항상 가까이 상을 보시고
두세 걸음 떨어져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아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뭐 그런 인상파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상파가 있고 그 영향받는 신인상파, 전묘파죠. 점을 찍어 표현하는 신인상파들이 있고 거기에 영향받는 이제 후기인상파가 있어요. 대표적인 화가들이 이제 세잔, 고갱, 고호. 뚜르즈로트렉도 있는데 뚜르즈로트렉은 너무 이제 드가를 따라갔기 때문에 뚜르즈로트렉은 보면은 뭐 드가인지 로트렉인지 뭐 잘 구별이 안 되는 작품들도 많고 뭐 이럴 정도로 너무 드가를 따라갔어. 그래서 뚜르즈로트렉은 조금 이제 제외가 되고 요 세 명, 고갱, 고호, 이 세잔 이렇게 세 명이 이제 후기 인상파로 20세기 오는 화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도 특별히 얘기를 한번 또 해야 되는 세 사람이고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에 점점 이제 다양한 이런 어떤 예술의 이 장르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주의, 사실주의, 인상파, 신인상파, 후기인상파, 나비즘, 상징주의, 뭐 표현주의 뭐 이런 화가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 19세기를 이제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영향받아서 20세기에 야수파가 이제 나오고 입체파가 나오고 큐비즘이죠. 그리고 이제 뭐 초현실주의 뭐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는데 요게 이제 한번 잘려요. 그래서 이 오르세가 1948년부터 1차 세계대전은 1914년까지고 그다음에 그 언저리 해서 20세기에 접어드는 화가들 1905년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의 작품들은 뽕피드 센터는 현대미술관에 가시면 이제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현대 작품을 딱 만들어서 냈을 때 이야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러면은 그걸 실패한 거라는 거죠. 딱 사람들이 으악 비명을 지르고 막 기절하고 한 명은 옆에서 한 명이 토하고 막 이래야 이게 성공한 현대 회화 작품이라는 거죠.